077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2004년에 STX에서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 부문은 민수사업, 특수사업, 전자통신사업의 3개 부문을 영위함 사업 부문별로 조선소와 발전소 등의 선박용 및 발전기용 디젤 엔진, 육군과 해군 등의 육상용 및 해상용 방위산업 엔진과 국방부 및 조선소 등의 전자통신 장비 등을 공급 중 2000kW 이상의 중대형 엔진 시장의 경우 오랜 기간 MDT사와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를 통해 품질 및 브랜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4년 주 STX의 조선사업 부문, 방위사업 부문 및 플랜트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4년 STX 기업 집단의 구조조정에 따라 계열사에서 분리됨 대시 조선용 디젤 엔진 및 방위산업용 특수엔진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미국의 종속기업 형태의 현지법인을 운영 대시 각 사업 부문별로 조선소와 발전소 등의 선박용 및 발전기용 디젤 엔진, 육군과 해군 등의 육상용 및 해상용 방위산업 엔진과 국방부 및 조선소 등의 전자통신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조선용 디젤 엔진 및 방위용 특수 엔진의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구조 개선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환급 효과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주요국의 국방력 강화에 따른 관련 특수엔진 수요 증가와 함께 함정 분야의 해외 MRO 시장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마감 STX 엔진의 시가총액은 2,9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TX 엔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77위입니다. STX 엔진의 상장 주식수는 2,300만 8,904 주입니다. STX 엔진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TX 엔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6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9,4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3번지억 원, 36억 원, -8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6번지억 원, 10억 원, -267억 원입니다. STX 엔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7번지 92%이고 유보율은 74.6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 더하기 0.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7.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9%